자, 꼬리는 요런 느낌인데, 그래도 꼬리 살이 제대로 붙어 있고요. 그렇지. 골절입니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부산 서면에서 올라온 제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짠! 파미연 꼬리곰탕입니다. 자, 사실 이 꼬리곰탕은 제가 좀 먹어보고 싶어서 가서 먹기는 좀 바쁘고 배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업체를 찾다가 가장 비싸고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서 시킨 꼬리곰탕입니다. 자,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서면에 있는 삼이현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탕 전문점이거든요. 거기서 생산해서 이렇게 택배 배송해주는 제품이고요. 특이점이라고 있다면 역대 대통령 두 분이 왔다 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가격이 비쌉니다. 요 1kg 한 팩에 14,400원에 구매했습니다. 거기에 택배비가 따로 붙겠죠. 사실 꼬리곰탕 맛없게 하는 집 가면은 사골수프 넣고 뻑 해가지고 그냥 진국이 아니라 약간 프림탕 맛 같은 그런 맛 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꼬리도 먹어보고 국물 맛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끓이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거 냉동된 상태 아니면 자연 해동한 상태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뚜껑 닫고 불 올리면 끝. 아주 간단하죠? 짠! 다 됐는데요. 아, 여기 내용물을 보니까 배추도 들어있고 인삼도 들어있어요. 제대로 끓인 느낌 나는데, 성분표를 보니까 한우사골로 만들었고 꼬리는 호주산을 사용했군요. 오, 같이 먹을 요 겉절이하고 밥하고 오늘 먹을 술은 짠! 찾을수록 아메리카노 맛입니다. 자, 이 찾을수록이라는 제품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6가지 다 먹어보고 평가했고요. 이 제품은 좀 특이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먹어보고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사과 와인이 베이스예요. 사과 와인 베이스에 이제 각종 향과 맛을 첨가한 건데요. 알코올 도수는 14%, 가격은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인터넷 판매하고요. 전통주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원두 느낌의 그 아메리카노 향이 아니라 우리 레스비 있죠. 레스비. 색깔이 없는 레스비에 소주를 타먹는 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좀 이벤트 속으로 먹지 이거를 계속 먹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입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물 맛 한번 볼게요. 자, 국물 맛. 일단은 간은 약간 슴슴해요. 저도 약간 짜게 먹는 편은 아닌데도 약간 슴슴하기 때문에 후추나 소금을 조금씩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짝만 넣을게요. 간 맞다. 사골 맛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사골을 딱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거 살짝 버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에서 다 섞던가 그런 식으로 사골을 우리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정도 삶았을 때 나오는 그 진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진한 편이고 맛도 그냥 뭐 첨가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삼이랑 대추만 맛나고 그냥 오리지널 사골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꼬리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꼬리 살이 제대로 붙어 있고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과연 부드러운 맛이 날지, 굉장히 뻑뻑할지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가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우리가 뼈 사이에 있는 고기 먹으면 쫄깃쫄깃은 하지만 막 이빨에 끼는 정도가 되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거는 살이 엄청 많은데요. 자, 이거는 살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와, 먹어볼게요. 일단은 꼬리는 굉장히 실해요. 맛있어. 원래 고기 같은 경우는 얼렸다가 이렇게 하면 좀 뻑뻑해지거나 질겨지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어.
이 제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상품평도 굉장히 좋고 막 10개씩 사서 부모님께 보내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비싼데 이게 그렇게 맛있나 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아 정말로 제대로 끓인 꼬리곰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부산 서면에서 장사 좀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 분들께서 여기를 왜 방문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 자 이거는 꼬리 중에서도 거의 끝이죠. 끝자락 꼬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쫄깃쫄깃한 부위인데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자, 순식간에 꼬리를 다 해치웠는데요. 꼬리 정말 맛있습니다. 짠! 국물은 제가 저녁에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밥에다가 국물을 살짝 부었어요. 사골밥에다가 김치, 겉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확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겉절이하고 조합이 예술입니다. 다시 한번. 맛있어요, 맛있어. 마지막으로 국물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먹었고요. 와, 땀이 엄청나는데 어제 제가 술을 좀 먹었는데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고기 좋았고 꼬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물도 좋았고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꼬리곰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인데 그만큼 정성 들여서 끓였다는 건 느껴져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이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줬을 때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안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워. 해장이 쏙 됐습니다.